이제 중보자는 한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른 것이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율법의 한계가 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면 되지만 그게 그럴 수 없대. 그래서 22절은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노아, 아브라함 모든 성도들이 믿었던 것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이라. 23절에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확실히 알 수 있죠. 이제 아 구약된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틀리구나. 믿음이 오기 전에구나. 그러니까 믿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전에,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다고. 우리는 율법 안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그래서 율법 때 믿음과 지금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신약의 믿음이라. 그렇죠?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 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2장에서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Justify 된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의롭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의롭게 됐다고 Justify라는 단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거듭나고 영이 죽은 영이 거듭나 여러분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정당화됐고 모든 것이 그때에 이루어진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구려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무엇이 믿는 것이냐. 환상과 꿈을 보고 아니면 뭘 보고 체험을 해가지고 믿고 예수님을 지금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공부한 중에 한 분은 거기 순봉부에 나간 사람이에요. 한 그분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시큰둥하다가 부흥회님 뭐 이상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체험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성경 받았다고 그러고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거짓말.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의 영으로 표적과 이적으로 속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한테 믿을 때 성령의 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몸 혼영이 할례 받는 몸 혼영이 갈라지는 잘라지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오기 전에 구약 때 성도들은 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 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지하에 거기 아브라함 품속 낙원에 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비유가 나오죠. 부자 비유가 아니죠. 비유라 그러는데 비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속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 그 다음에 구렁이 있고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부자. 지옥에 가 부자. 그게 왜 그래요?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는 빨리 장막을 벗어나서 셋째 하늘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그게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소서 4장 8절로 보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지하에 들어갔다가 3일 밤 3일 낮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올라갔다. 셋째 하늘로 그때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재산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품속, 라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약 성도들과 신약 교회 성도들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 교사 아래 있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 온유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 영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느냐? 그게 산상수 주님께서 왕을 오셔가지고 왕국 법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랑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산상수의 왕국 법령을 지켜야 돼요. 저 믿음만으로 안 된다. 이제 앞으로 대한란이 올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세상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대한란. 그때 대한란에 천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바로 세우시려고 그랬을 때처럼 똑같이 그 왕국 법령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온유해야 돼요. 영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아셨죠?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그런 자,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27절 너희가 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잘 보세요. 이 구절도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구절이에요. 왜? 이 구절을 침례,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러분의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 받는다 이런 교리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나 여기서 물침례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그냥 침례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불침례, 물침례, 성령침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영적인 몸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드는 작업이 뭐예요? 여기 나라는 침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은사주의 교회에서 랄랄랄라 이상한 소리 했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성령 침례가 무엇이냐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 안으로 잠길 때, 그것이 침례. 그 침례를 성령 침례라고 해요. 물침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된 것을,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물 속에서, 여러분이 똑같이 밖으로, 이제 안에서 일어난 일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즉, 밖으로 내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 장사됐다.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렇죠? 이게 성령 침례. 이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침례는 여러분이
성령 침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난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난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 몸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